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낳아쳐줄 먹은 여자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니라. 요한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식량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길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분이 정말로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분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수백 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은 태어나게 될 사람은 거룩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살펴봅시다. 사람들이 병을 고치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대신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었으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내 생명을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 내 스스로 생명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사오니 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은 영원하나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하여 새끼 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락원을 분명히 약속받았으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를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볼지오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영접에서 죄를 용서받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주장에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지의 행동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면 예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됩니다. 당신이 어쩌면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열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다음의 기도를
마음속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생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거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